네, 사랑 시리즈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바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실내 사랑 시리즈. 네, 이번에 이제 SR 시리즈 계속 하고 있는데요. 또 뭐가 있을까?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브랜드의 굉장한 실내를 저지르는 네, 실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운드만 들으면 소름. 네. 소름 좋다. 소름, 소름 괜찮네요. 네, 소름 베이스. 소름 좋다. 네, 괜찮습니다. 이게 좋다. 네, 좋네요. 뭐 하여튼 참 어떤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네, 무리가 없는 그쵸? 정말 참 좋은 베이스죠. 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밑에 댓글에 저희가 맨날 사랑이다 뭐 신뢰다 이렇게 했으니까 밑에 SR에 잘 어울리는 약자를 만들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와우. 하겠습니다. 좋은데요? 네, 지금 벌써 저희가 벌써 했어요. 실리에도 했고요. 소름 베이스도 했고요. 과연 뭐가 있을지 이제 고만해야지. 왠지 여러분들이 할 아이디어를 미리 잘라먹으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네. 네. 저희가 약자 만드는 거 워낙에 좋아해서 예전에 보면 막 그 SSG 막 이런 거 SGJ 막 이런 거 나왔어요. 삼각지 베이스 이런 거 하고요. 장학사 베이스도 장학사 이펙터도 있죠. JS 그거 있었는데 JHS 장학사 그거 있었고 아, 옛날에 이제 JTR 시리즈 그 나왔을 때 정태룡 기타라고 막 미치겠다 진짜 굉장히 약자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네, SR은 또 여러분들이 어떤 약자를 붙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아이바네즈 SR6 600에 이어서 655호현 모델인데요. 989,000원으로 가격대는 꽤나 상승을 했습니다만 그 가격 이상의 항상 퀄리티의 상승을 보여주기 때문에 5현에서 오히려 프리미엄 가산점을 받은 모델들이 많았었죠 지금까지. 근데 과연 이 600 시리즈에서는 어떻게 5현이 그 퀄리티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스펙 먼저 살펴볼게요. 좋아요. 애쉬 바디고요. 지난 시간과 같이 5피스 넥인데 왠지 부빙가 아니고 핫토바 부빙가입니다. 핫토바 부빙가. 그 핫토바가 약간 그 왠지에 비해서는 좀 다크한 느낌이 좀 덜해요. 네 그리고 바디랑 지금 색상이 살짝 네 잘 맞아서 고가구 같은 고풍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후면부가 진짜 멋있네요. 정말 멋있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45mm 너트고요. 305mm 지판 공률 반지름에 24 미디엄 프렛입니다. 34인치 864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고요. 노드 스트랜드네요. CND PJ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바네즈의 커스텀 일렉트로닉 3밴드 이퀄라이저 미드 프리퀀시 스위치 있고요. 어큐캐스트 B305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픽업이 사운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또 기대가 되네요. 무게는 지난 시간보다 더 많이 나가겠죠? 112.5 그죠. 어우 무겁네요 이거. 이거 무거워요. 많이 무겁지 않아요. 네. 무거운데. 제가 이길 확률이 좀 더 올라갔네요. 그렇군요. 이게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좀 더 작아요. 35입니다. 35. 80. 79. 띠로리. 분명히 무거운데 말이야 이거. 잠깐 할까? 아까 무게가 3.79였습니다. 79. 나의 장난? 네, 자, 네. 3.97. 네, 79 대신 97. 네, 저는 네. 4 때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 이 미묘한 차이. 네, 어쨌든 둘이 굉장히 비슷한 무게를 적긴 적었네요. 느끼고 있어요. 와 무겁긴 무겁네요. 진짜 무거웠어요. 4.13 어쩐지 무겁더라. 이게 이렇게까지 무겁나? 야 확실히 근데 무게감이 좀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무거울 줄은 저도 몰랐어요. 4.13이요 아우 사랑 시리즈 진짜 점점 엄청난 무게네요. 점점 그래요. 네 나한테 패만 안겨주고 싫어. 네. 악기 좋은 뭐 하나 SR 네. 싫어. 네. 자 여기서 미드 프리퀀시가 지금 위아래 두 개밖에 없어서 올려놓고 할게요. 네. 자 여기서 보면은 다 중립 상태입니다. 자 5연. 이게 노드 스트랜드가 진짜 5연에 좀 특화된 픽업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밸런스가 좋아요. 그 이게 좀 약간 다크합니다 느낌이. 네. 네. 자 앞에 픽업이요. 굉장히 소리가 네. 밸런스는 진짜 좋은데 확실히 좀 성향 자체는 조금 어두운 쪽의 느낌이 그죠? 있어요 확실히. 네.
색채감이 있습니다. 밸런스가 너무 좋은데요? 네. 모든 피치에서 다 잘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같이 똑같이 이제 네. 하이에서 움직이면서 해볼게요. 좀 쏘는 게 없어지죠. 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조금 덜 쏴요. 네. 그죠? 네. 애초에 네. 프리였을 때도 그렇게 많이 쏜다는 느낌 안 들었었거든요. 네, 중립 있을 때. 네. 그죠? 과하지 않았어요. 조금 미드를 살짝 줄이고 치는 게 오히려 네, 그 다크한 느낌이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미드를 조금 빼볼게요. 네. 아 사운드 좋네요. 와. 좋아요. 아, 진짜 밸런스 야, 좋다. 좋습니다. 여전하네요. 와, 네. 네.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성향 차이가 장난이네. 있는 거죠. 딱 아. 보면은 어느 정도의 그 락킹한 범용성을 갖고 있는데 와. 약간 밝은 쪽 계통이 있고 조금 어두운 쪽 사운드가 있는데 이건 그 중에 조금 어두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밸런스 진짜 좋다. 네. 자, 이거 뭐 일단 새로운, 거에, 네, 새로운 네, 반주. 거에. 하나 하고 그리고 5현이니까 네. 두 가지로 네. 정리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뿅. 두 가지 반주에다가 충분히 잘 들어봤습니다. 네. 바로 네. 시청자 한테 드릴게요. 네. 1891회 팬더 재팬 클래식 60S 재즈 베이스 월넛 FSR. 네. 네, 여기서 새로 등장한 닉네임이 또 있나요? 그 배시시 네, 배시 님. 바시시 배시시 네. 네, 그분이 또 달아주긴 했는데. 네, 네. 네. 또 제가 처음 오랜만에 보는 게 있어서 네네네 서기찡님? 네 서기찡 네. 네 종종 서, 보이는 닉네임입니다 서기 네 여기서는 혹시 두 명 들어도 되나요? 예 네. 괜찮습니다 서기찡님하고 네. 스티비 엑스레이 본 스티비 엑스레이 엑스레이 스티비 레이브 스티비 엑스레이 본 저야 이게 세 명 등장이다 저 이분도 네. 지금 새로운 등장이라서 첫 등장 네. 스티비 엑스레이 본 네. 먼저 서기찡님은 이제 뭐 1펜 베이스의 정체성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베이스가 아닌가 하고 좀 길어서 점점점 넘어가고요 네. 한줄평은 묵직하고 부드러운 일본산 다크 초콜릿 네. 네 그리고 스티비 엑스레이 본 네. 네. 엄청 부드러운 사운드가 일품이네요. 물론 제 취향은 아니지만 점점점 월넛이라길래 월넛탑 떠올린 줄 알았더니 그렇진 않네요. 한주평 월넛 무첨가된 합성 조미료 월넛향 베이스. 네, 월넛 무첨가 월넛향. 네. 새로운 약간, 등장인데 네, 굉장히 네. 비판적인. 네, 비판적인데 이분의 네 다음 또 한주평을 기대하는 네, 마음으로 의미에서 네, 의미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스티비 엑스레이본 기차에서도 종종 보이시겠네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이죠? 네, 처음 봤어요. 네, 저도. 저도 처음 네. 보는 분. 베타에서 먼저 데뷔전을 치르시는 분들이 좀이서 많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새로운 네. 닉네임이 보이면 저희는 일단 좀 주의 깊게 네. 보고 첫 보겠습니다. 등장 선물을 또 드리니까 네. 네. 항상 이렇게 좀. 좀 내 닉네임이 조금 좀 오래됐다 싶으면 바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 그런 것도 되나요? 그런 거 그럼요. 그 닉네임 바꾸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혹시? 네. 네.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줄 평은 뭘 말 더 하겠습니까? 양파 같은 SR베이스. 네. 양파 같은 SR베이스. 까도 까도 계속. 네. 그렇죠. 새로운 모습이 나오고 계속 좋아요. 야마하의 이렇게 드릴게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딱 그런 그 라인업의 구축에 있어서는 아이바네즈의 SR을 따라갈 건 야마하 어쿠스틱밖에 없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무시무시한 진짜 라인업이에요. 이건 당분간은 범접할 자가 없겠네요. 네, 점수 몇 대 몇? 90입니다. 아, 올라가셨네요. 저 네. 8호 그 자리에서 그대로 드렸습니다. 저는 이게 좀 어둡긴 한데 네네네. 그 오염 밸런스하고 네. 그 어두운 톤 가변성이 어두운 게 톤 가변성이 돼서 맞아요. 저는 네. 0.5점 정도 더 네. 기본적으로 네. 사람이 살짝 다크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죠. 또 분위기 맞추려면 얼마든지 밝게 맞춰줄 네. 수 있는 살짝 이제 약간 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변형이 쉽게 그런 돼서 그런 느낌이에요. 네. 쉽게 돼서 EQ가 진짜 특장점이죠. 그죠. 기본 톤 자체가 약간 어둡다고 해도 그거 만지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밝게 네. 세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가격대까지 네. 네. 역시 사랑과 신뢰의 SR 시리즈 같이 보셨고요. 여러분들 밑에 이번에 SR 시리즈의 새로운 SR 약자 별명을 재밌게 지어주시는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기대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SR은 또 나오겠죠? 그렇겠죠? 예, 계속 나올 겁니다. 네. 나오는 족족 네, 계속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SR이 뭐 이렇게 이제 좋은 어떤 라인업으로 확실히 요새 이제 뭐랄까 진짜 안정화된 것 같거든요. 퀄리티가 그쵸. 계속 이 퀄리티 그리고 더 이상의 퀄리티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유저의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베이스들 모아서 승채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승채 씨 건강해진 모습으로 네, 이 부상도 다 나은 모습으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키어타임스 더블타임스.